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반부에는 우리가 수련회 때 사용했던 교재를 제가 좀 읽으면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 정성호 목사님에게 이 강의 안을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허락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도함으로 더 우리의 그 아주 깊은 곳에 이것들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죠. 참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더니만, 이 동네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만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아는 교인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참 좋았던 게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주 왜 그렇게 인격이 좋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삼성제일교회 다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삼성제일교회를 아는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대단히 이제 존중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인격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이 시대에 대하는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썼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왜냐 그러면 자기 아들도, 학생인데 자기 아들도 이렇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들고 싶은데 딱히 대안이 없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는 분이 딱 나가서 만났는데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인격의 그 성숙함을 위한 교육을 교회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아마 이 아이는 또는 학생들은 사람들은 인격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녀에게 교회를 계속 가라. 그런데 그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참 그걸 들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TV를 틀을 때마다 교회 비리를 그렇게 파헤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3대 종교 중에 카톨릭과 불교와 기독교 중에 제일 깨끗한 데가 기독교예요. 제일 깨끗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백일하게 드러나 있고요. 백일하게 드러나 있고 누구든지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감출 생각이 없어요. 감출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 근데 불교나 카톨릭은 그 속에 있는 비리와 그 속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모든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가장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너무나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신분들이 앞다투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신학생이다, 목사다, 장로다 한마디씩 뚝 던지고 끝나는 거 아시죠? 기자를 쓸 때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이름만으로 더욱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우리를 매스컴이 또는 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우리를 도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생해야죠. 이제 자생. 어떻게 자생할까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 역시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인격을 연마하고 도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청소년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잘 들으려니까 왜 아직 청소년 되기 전 아이들은 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 들어요. 꼬맹이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덕적으로 선하면요. 눈에 두드러지게 된 세대예요. 지금이.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단지 남을 좀 배려해주고 단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가 말하면 속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한 번 정도만 생각해주는 인격을 가져도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도드라지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지금 사람들은 남이야 어떻든 한동안 그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소문이 이런 그 주장이 있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그게 조용히 하란 말이에요. 조용히. 당신이 루터냐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핍박을 하든 그래서 자기를 순간적으로 루터, 최소한 루터예요. 아니면 좀 확장하면 바울 정도로. 아무리 못해도 루터의 자리를 자기를 딱 올려놓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나쁜 말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루터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공격받는 것처럼 그런 어금니를 깨물고 결연의 의지를 보이는데 여러분 거의 대다수 99.9% 나의 인격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함부로 하고 남들 힘들 때 한 손 도와서 돕지 않고 내 편할 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얄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얄미워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을 함부로 했어도는 안 되지만 얄밉게 살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남들에게 좀 더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을 위해서. 그렇죠? 남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수십 차 참아야 되고 수십 번 어금니를 깨물어야 되고요. 저는 이 담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참다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된통 당하고 맙니다. 왜? 보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그 얘기하는데 목사님까지 그 얘기하냐고.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일 때 참 좋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굳이 조언하고 책망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의 인격을 해줘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그러다가 참다가 왜? 안 참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먼저 빨리빨리 이해하기 충고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그나마 목사니까 참으라고 하니까 참다가 한 몇 개월 후에 이야기하면 이미 수십 명 지난 다음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가지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버리는 것이죠. 목사님까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 우리는 저희 교회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뭐 이 동네에서 많은 소문이 안 나겠지만 저는 이 동네에서 저희 교회가 소문이 이렇게 나길 바랍니다. 정말 화 안 내는 교회, 정말 쑥덕거리지 않는 교회, 정말 거기 가면 사람들이 서로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그 교계를 통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는 교계를 통해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는 그 교회는 교리가 올바른 교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고요. 이 동네 사람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는 사람들이 착한 교회 이렇게 평가받고 싶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알 것이며 교리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일반적인 교인들도 교리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교리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쪽 지역 사람들이 야, 그 교회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그냥 착하더라. 뭔가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학부모들 있죠? 학부모들 선생님께 말 함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함부로. 선생님, 뭐 저도 배울 만큼 배우긴 뭘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대충 살아왔으면서 뭘 배웠다고 그래요. 선생님께 함부로 툭툭하고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 자기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은 그
그 사람의 인권도 중요시하게 되는데 자기 인권만을 이야기해서 많은 경우에 이미 학교 선생님들은 정신노동자가 되어버렸어요. 정신노동자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부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거 하나부터 학교에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거 하나부터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보여. 그런데 바로 그거 첫 번째가 회개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입을 열어서 주장하고 권리를 표현하고 툭툭 이렇게 옳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소두에 꺼내냐 그러면요. 한국에는 한국 교회에는 3대 메이저 출판사가 있어요. 3대 메이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하고 규장하고 두란노 출판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생명의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요. 두란노하고 그 규장은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이름이 그 잘 팔리는 저자를 계속 출판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규장이 홍길동 목사를 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홍길동 목사님이 그 쓴 책은 막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은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누구라고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누구나 알고 있는 분이지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 규장하고 규장의 두 명, 두란노의 두 명을 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부 다 설교의 주 메시지가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사랑과 위로입니다. 현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당한 자에게 그를 부둠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위로의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위로의 목회가 결국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들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왠 줄 알아요. 밖에서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곤고함과 마음의 힘듦, 그렇죠? 마음의 쓰라림 이것들의 대부분은요 죄의 결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마음이 곤고하죠. 마음이 어렵죠. 그럼 그 얼굴들이 너무나 지쳐요. 회사에서 지치죠. 가정에서 지치죠. 자녀들 때문에 지쳤죠. 자녀들은 또 부모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지쳐있죠. 모든 사람이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목회자들은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한꺼풀만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한꺼풀만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공고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들을 위로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죠. 왜? 그들은 그렇게 힘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더 바꾸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참된 마음의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죄로부터 이탈해야 참된 위로가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겸손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밀고 있는 네 명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제일 지금 부흥하고 있고 어느 사람 붙들고 기독교인 지나가면 머리 툭 치면서 넌 누구 설교 듣니 인터넷에 그분 그 네 명 중에 한 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네 명 말이에요. 그 네 명 전부 다 위로의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목회자가 하게 되면요. 성도는 나가서 절대로 자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해. 아주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에서 자생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매스컴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의존할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이 회개는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8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명령어잖아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돌부리에 발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게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 설교자들은 다 한결같이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는 옛 명년자 또는 현재의 명령자 모든 사람들이 막론하고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요한의 이야기도 회개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비로소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인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죄로 인해 모든 은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 뿌리 깊이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해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그 외치는 그 손가락의 힘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느냐? 야 하나님이 들려면 나를 믿어라 하면서 불끈진 그 주먹의 근육의 힘을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하고 있는 걸 모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짓고 죄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고 마음을 주시고 있는 걸 알고 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불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나무에 매달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여전히 죄 안에 있으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몸을 찢으러 오신 그 주님을 내 입으로는 구주라고 부르면서 내 몸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도대체 합당한 이론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흉측해요. 너무나 흉측해. 왜냐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권투에 보면은 그 권투를 잘하는 사람은 주먹을 흘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먹을 흘러낸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어깨하고 이 턱을 딱 붙여요. 딱 붙여서 이걸 이렇게 살짝만 두르면요. 예, 주먹에서는 정타를 맞아도 충격을 덜합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게 흘려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흘려낸다. 아무리 세게 때려야 돼요. 이 흘러내기 잘하는 복서를 만나면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흘러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은 지금 갑돌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갑돌이한테 외치고 있는 건데 갑돌이는 앉아서 저 김집사 들어야 된다 저거. 아, 왜 김집사? 그 봐요. 김집사 왔나 안 왔나? 왔나. 또 여기서 김집사들 상처받지 마요,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맨날 그래서 제가 홍길동이라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김권사 김집사 얘기했다가 한 김집사 상처받고 떠난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것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그 뭡니까? 밑에서 잡아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종교적으로 슈퍼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게 계룡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삼성제일교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14대 진 사람이 상처받고 왜 LH만 이야기하지? 아니 왜 계룡만 이야기하지? 왜 다른 데는 이야기 안 해주지? 그리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 난 정말 이 인간들은 지옥에 안 가면 어디 갈까 싶어요. 그래서 김집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홍길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길동 씨가
저는 지금 길동 씨가 이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길동 씨는 흘러냅니다. 어디 왜 그 집사가 안 왔지?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이렇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자기 것으로 못 봤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니에요. 네. 내 아들이 들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남편. 이 인간 또 왜 안 와? 왜 안 와? 이러면서 자기는 안 듣고 남편이 들어야 한다. 사람이 이렇게 강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리는데 얼마든지 방어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데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 안에 있으면서 입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에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이번에 예, 정권에서 자서거와 외고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외치는 자 아들이 외고 나왔어요. 졸업을. 저는 도대체 혐오스러워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리고 자녀들도 외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 폐지해서 평등한 교육을 시키자.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잖아. 미국에 각을 세우고 미국 가라고 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놓고 자기 자녀들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 보내놨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진절머리가 쳐져요. 진절머리. 이놈의 한국이 너무나 싫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부끄러워할지 모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만 죄에서 나올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죄에서는 나올 생각 없이 뜨뜻하게 앉아서 입으로만 구주의 나의 구세주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라.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요.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즉 자기 자녀들을 외고나 자사고에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자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하지 못하듯이 사회에서는 그렇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는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란 자녀라는 말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나오든지 여러분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좋아하면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는 것이고 죄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단 한순간의 기쁨과 단 한순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이 별로 죄가 진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야곱과 에서 보십시오. 에서가 뭡니까? 단지 눈앞에 있던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아넘기듯이 우리들도 단지 달콤한 그 죄 하나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걷어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욥기 27장 8절 말씀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랬어요. 불경건한 자가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 그
그 뭡니까? 상담 선생을 하고 계셔요. 상담 선생. 상담 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여성분이니까 목회는 못 하고 이제 신대원을 나온 다음에 상담을 또 배워서 또 이제 그것도 임용고시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봐서 이제 정식 교사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네, 처음부터 저는 그 자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10년 만에 이제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법과 정반대의 자녀 양육법을 딱 주장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딱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흘러들었어요. 흘러. 싹 하면 흘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또 있죠. 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무슨 여러 가지 이론이야. 인간을 악하다고 표현하든지, 인간을 선하다고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무슨 여러 가지 이론이야. 그래도 그 안에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들을 공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딱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정두영 목사님 자녀 교육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는 상담 교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바로 당신이 상담해 주는 방식이 아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육아 중이니 다음에 대화하시죠. 그걸 끊었는데 제가 찾아가려고요. 성경 말씀 들고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언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녀들, 그 학생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담법은 죄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너는 더 큰 죄다. 왜? 신학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기쁨, 한순간의 만족, 한순간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부인하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걷어차듯이 그 1%치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뭐 상담하기 얼마나 깊은 것이라고 그 1%치도 안 되는 그 상담학 가지고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요, 안식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봅시다. 그,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충 이제 40대 이상인 되신 분들은 그냥 학교 다닐 때 맞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놈은 그냥 기분 나빠서 때려도 돼요. 선생님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 그 혹시 그 영화 그 유호석 나온 게 뭐죠? 친구 영화 봤죠? 친구. 그때 선생님이 엄청나게 때리죠. 엄청나게 때리는데 그 유호성이가 선생한테 딱 덤비는 게 뭡니까? 예이씨 가자. 그리고 나가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때 선생님은 아주 왜소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못 때리면 부모가 와서 때려버려요, 선생님을. 이런 세상에 안식과 평강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들이 너무나 무자비했던 건 맞아요. 무자비했던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뺏어버리는 선생님은 오직 가르치는 강사 외에는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0장 20절 말씀에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그 아이에게 설득시켜서 내가 진정한 잘못에 내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사야서 50장 20절 말씀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얻는다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죄인은 스스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속에서 더러운 구중물이 있는 그런 바다와 같아서 조금만 흔들리면은 요동쳐서 나오는 그 구중물이 요동쳐 나오는 그런 마음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를 향하여,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선생님은 학생을 향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거에 맞게 다뤄주고 그들을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했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필히 무엇이 될까요?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가.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잘된 놈은 회초리를 때리고 그 나쁜 놈은 오냐오냐 키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나중에 손도 못 대게 얼마나 그 사람이 손도 못 대게 당하느냐. 클 때 한 번도 혼나지 않고 클 때 한 번도 채찍 당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거절 당하지 않고 그냥 그래 네가 옳다 그리고 자기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도 모범생들 여러분은 별로 아니겠지만 모범생들은 부모가 때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그런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미련한 머리를 주셨으면 어릴 때도 혼나서 사회 적응 잘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처럼 똑똑하게 만들었으면 나중에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는 손 댈 필요도 없이 아주 잘 자랐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가면요. 사람 푹푹 속상해하는 것이고 부모 효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매맞고 이런 놈들 어떻습니까? 효도 왕이 될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릴 때부터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옹고집이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자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요. 그런 사람은 변할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하는 마음은 그저 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이번 수련회 때 제일 제 충격적인 게 그거였다니까요. 제일 충격적인 게 나는 하나님께 수천 수만 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 나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내게 살아가게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또 죄에 빠지고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대하심을 받고도 100% 내가 다시 리액션하는 게 하나님께 죄를 토설해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두 번 공격하고 한두 번 마음 상하게 하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제 자신이. 저는 몰라요. 2박 3일 동안 그게 제일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야, 저도 그랬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가 말했는데 그렇게 순종을 안 할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냐. 여러분들 왜 화내십니까?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십니까? 화 죽을 때까지 안 내도요. 여러분 잘했다 칭찬 듣지 못할 정도로 우린 이미 타락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화낼 그럴 요소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화낼 요소가. 그저 하나님께 내 죄를 토설하는 것이만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잠언 9장 17절 18절 말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슬쩍슬쩍 지는 죄가 맛있다, 재밌다. 그런데 맛있고 재밌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수월에 있는 것을 너 잘 모르냐? 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마음에도 이렇게 충격일 줄 말씀이었는데요. 욥기 20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욥기 20장 11절. 욥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름. 여기서 그 기세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형태. 그게 이게 뭐냐? 가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딱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대우 목사 딱 생각해 보십시오. 정대우 목사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한 문장.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를 이야기하면 홍길동이라를 딱 떠오를 때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어요. 아마 거의 다 그래요. 그 인간은 아우 지나치게 약삽한 사람. 그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유익만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면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 이렇게 한 단어가 딱딱 떠올라요. 한 문장이. 그게 기세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 20장 11절에 그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가 죽을 때는요. 그가 죽을 때는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터득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여러분의 시체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심판 날에 둘 다 끄집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기세. 그게 바로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네 삶의 형태다. 네가 저지른 죄악이다. 라고 보여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정신세계를 함께 땅에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교재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전적으로 무엇이 부서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사랑의 원천인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한 가족으로 묶는 연합에 띄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상실하고 그에 대한 모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랑은 전적으로 부서졌으며 서로 간의 적대감이 이 사랑의 원리를 대체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끊어졌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묵상하지도 못한다 이제는.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일당에 살아갈 때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원천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된 가족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천사들과 교회의 연합은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며 그들은 사랑으로 이 연합의 핵심이요 생명이요 원천인 머리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들을 연합시키는 띠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며 여기에 하늘에 있는 그들의 복됨과 영광이 적지 않은 부분이 놓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가 갈라놨죠? 죄가 갈라놨습니다. 죄가.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붙이는 건 무엇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죄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은 죄이고.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인가?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갱신되는 합리적 피조물의 다른 부분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육격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생명이며 즐거움이며 영광입니다. 그것은 구약 아래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서 전체는 다양하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사랑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으로 이를 경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불러 모으셨는가? 다른 것들 중에서 시편 45편은 동일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 그의 위격에 대해 주어진 모든 영광스러운 묘사들은 단지 그에 대한 사랑을 일으키고 그를 열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국의 보배로 곧 모든 민족으로부터 불러 모여진 교회가 사모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으로 불러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인들 간에 실천해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을 그냥 교회를 만들지 말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될 건데 왜 교회를 모이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개념보다 저는요 그것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이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다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죄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야, 내가 요즘에 돈 좀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진 것 같아. 겸손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좀 겸손해지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어떤 게 겸손이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단체를 향해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상태. 왜? 저 사람을 내가 책망하려고 봤더니 나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여기 누구를 책망할까요? 김세현 자매가 몇 살이에요? 28. 저는 세현이를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29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29에 신학교를 갈 때 믿음 0.01%도 없이 신학교를 갔거든요. 29에. 아버지가 절대로 안 가면은 때릴 것 같아서요. 우리 아버지는 주목도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제가 서른 때도 나오시고 했었어요. 자주. 절제가 안 되고 나올 때는 이미. 갔습니다. 왜 갔느냐? 아버지 무서워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거기 가서 저는 1학기 동안 뭐 했다고요?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제 나이 29을 기억합니다. 제가 30 정도 됐을 때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지금 얘네는 어때요? 어린 나이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들을 책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수요예배 나오는 거? 목사님은 꿈도 못 꿨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요예배는 나와는 관계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들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신앙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제가 어찌 이들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알면 여러분 다른 사람 책망 못하고 충고 못하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러한 자가 될 때가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한 걸 깨닫고 그럴 때가 여러분이 회개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찬송을 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회를 좀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